세계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아시아 태평양 소식입니다. 중국의 11월 돼지고기 수입량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50% 넘게 증가했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으로 돼지 사육량이 급격히 줄어든 상태인데요. 전문가들은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 연휴를 앞두고 도매상들이 대규모로 돼지고기 비축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이슬람 사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민간인에게 총기류를 사들이는 바이백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6개월 동안 5만 6천 정이 넘는 총기를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튜어트 래시 뉴질랜드 경찰 장관은 불법 총기류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필리핀 정부와 공산 반군이 새해를 앞두고 내년 1월 7일까지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휴전은 양측이 네덜란드에서 이룬 합의에 따른 건데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반군과의 협상, 평화협상 재개에 대비해 협상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아메리카 소식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보고로 불리는 에콰도르령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AFP통신은 디젤유 600갤런을 실은 바지선이 침몰하면서 기름이 유출됐다고 보도했는데요. 라울 레데스마 에콰도르 환경장관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경과 함께 긴급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에서 땅굴을 파 은행 금고를 털려던 범인들이 적발됐습니다. 총격전 끝에 경찰이 2명을 사살하고 7명을 체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지 경찰은 범인들이 은행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조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달아난 범인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칠레 정부가 장기화하는 시위에 영향을 준 세력 가운데 하나로 K-POP을 지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K-POP 팬들이 SNS를 통해 시위 동참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는데요. 카롤 카리올라 하원 의원은 정부가 K-POP 팬에게 책임을 씌우며 국내외적으로 비웃음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살펴보겠습니다. 이탈리아 수상도시 베네치아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지 언론은 베네치아의 조수 수위가 약 140cm까지 치솟아 도시의 절반이 물에 잠겼다고 보도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최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비가 자주 내려 이상조위 현상인 아쿠아알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